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편의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주로 편의점들은 여자 알바들로만 채용하는데, 갑자기 안 나오거나 툭 하면 빵꾸 나고, 그만두기가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두 개. 편의점 카페. 예. 지금 편의점 괜히 창업해서 후회하신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젊은 편의점 창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젊은 창업자가 늘었다는 것 자체가, 청년 창업자가 늘었다는 자체가. 왜냐, 보통 청년들은 회사 가서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취업 대신에 창업 선택한 거잖아. 근데 청년들은 아시다시피 자본금이 없어요. 자본금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빚으로 창업했다는 얘기죠. 대출로. 근데 청년들이 오히려 작년분들보다 폐업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 더 말아먹을 가능성이 높아. 그 말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 나이에 빚만 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걸 창업한다기보다는 누가 봐도 뻔한 걸 창업해요. 뻔한 거. 카페, 편의점 얼마나 뻔해. 동네 널리고 도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주변에 편의점 없어서 불편한 분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불편하지 않나?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지 않나요? 카페도 그렇잖아. 여기도 카페, 저기도 카페. 골목 안쪽도 카페. 난 웃긴 게 골목 안쪽까지 왜 카페를 하는지 모르겠어.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다도 얼마나 있겠어. 아무튼, 뭐저 말고도 편의점을 창업하신 분들 마저도 편의점 하지 마라. 나 보고 모르겠냐? 지금 편의점 너무 많다. 그 본사만 조언을 시킨다. 하지 말라고 하는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또말안 듣고 또 한단 말이죠. 내가 하면 다 되겠지. 내가 하면 더 잘할 거야.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럼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못하니까 그런 걸까? 못하니까. 지금 동네 편의점 가보면 사람 붐비는데 많이 없습니다. 사람 붐비는데. 많이 없어요. 그 편의점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지만 저도 편의점 알바를 오래 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편의점은 항상 오는 사람 옵니다. 가끔 가다 이제 길가에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잠깐 들리는 분 있고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는 사람 와요. 대부분 담배 손님. 보통 담배를 마진율이 엄청 적거든요, 담배는. 담배로 돈 벌지 못해요. 편의점 매출이 한 4, 50%가 담배예요, 담배. 근데 담배를 왜 두는지 아세요? 담배를 왜 두냐면, 그런 거야. 편의점들이 담배 사러 온 김에, 뭐, 주전분이나, 음료수나, 아니면 삼각김밥, 이런 거살수 있으니까, 부가적 살아 의미에서 담배를 놔두는 거예요. 막상 담배로 벌어지는 이제,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엔 담배만 살 거예요, 사람들이. 담배 사러 오면 담배만 사가지고 다른 거안살 거예요. 왜냐,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최근에 편의점 한번 돌아본 적 있어요? 들어가 본적 있습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정말 비싸더라고. 샌드위치도 한 3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햄버거도 4천 원, 3천 원에서 4천 원 사이. 삼각김밥은 1,000원 넘고. 도시락은 5,000원 밑으로가 없더라고요. 아, 했어요? 했단 얘기는 접었단 얘기네요. 그래서 편의점에 싸게 먹는다는 것도 옛말인 거야. 싸게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라면도 한 1,500원 합니다, 1,500원. 그러니까 일반 마트에 1,000원 할게. 1,500원 해요. 좀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원래 편의점이 비싸다는 거 알고 있죠, 저도. 일반 마트보다 비싸게 판단해 오고 있지만 도른 것 같아, 이게. 체감상. 심하게 차이 나는 것도 좀 많았어요. 네. 라면 같은 거 차이 많이 나요. 진짜 많이 나요, 라면은. 그러니까 라면은 개당 한 300원 차이 나면. 300원 무시 못하죠. 라면 값이 한 500원 하는데. 300원이면.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한 3, 400원 차이 나고요. 이게 3, 400원 차이 크죠, 여러분. 과자 자체가 단가가 높은 게 아니니까.
특히 음료수는요, 말할 것도 없어, 음료수. 뭐 커피 음료수 이런 거는요, 배 차이 나면 배 차이. 특히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는 800ml, 900ml 이런 거는요, 이게 뭐 500원 차이가 아니라 1000원 넘어요, 그냥. 옛날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차이가 나도, 에이, 뭐, 내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뭐, 사먹는다고 뭐 탈락했어라 해서 자주 사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확실히 예민해졌어. 배당님도 아시겠지만,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여자분이 만약에 편의점 와가지고 음료수 딱 집었어요. 그럼 찍을 거 아니에요. 포스로 찍고, 앞에 뜨거든요. 포스 앞에 보면 이제, 손님들 보라고 이제, 얼마나 나왔는지 이제 화면이 있단 말이에요. LCD 화면. 딱 보는 순간, 놀래. 잠깐만요. 이거 빼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 진짜 많을걸? 요거는 빼주세요. 이건 넣을게요. 넣고, 계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 예전보다 더 많이 늘었을 걸, 분명히 늘었을 거야, 이게. 가격 모르고 딱 찍어서 계산해서 한 3천 원 나왔겠지 했는데 막 4천 넘어. 오! 잠깐만요. 아, 비싸네. 그럼 요거 빼주세요. 빼고 계산. 그러니까 사람들도 느끼는 거야, 이게. 어우, 비싸다. 함부로 사면 안 돼. 느끼는 거야. 여러분, 편의점가 만원 가지고 사이즈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히 올랐어, 편의점이. 예전에 더 올랐어요. 예전에도 좀 비싼 감이 없잖아 했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어. 근데 이걸 사람들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체감 안 했는데 점점 체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의점 들을 때 편의점 음식이 비싸다는 거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알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걸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생각보다 비싸다. 그래서 막 그런 분들 많죠. 젊은 분들 중에 손님 보면 그 스마트폰 쿠폰 같은 거 받아가지고 뭐 만복 여품이나 이런 거 이제 적립하면 쿠폰 주거든. 그걸로 계산하는 사람 많다니까. 배당이도 아시고 스마트폰 이제 뭐 쿠폰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포인트로 쿠폰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계산하는 사람 많아졌다니까. 그러니까 아끼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이제. 음료수 같은 거 5ml 있으면 이게 비싸거든요. 2천 원 넘으니까 그런 거안 사고 뭐 쿠폰 카드 받은 거 있으면 이제 그걸로 결제하는 스마트폰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아 사람들이 편의점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구나. 함부로 안 사나 보다. 이거 느끼거든요 이게. 앞으로 더 느끼겠지. 물가 더 올라가면. 그럼 편의점 매출 더안 올라가겠지. 그러면 편의점 매출 안 올라가면 또 편의점 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적겠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야 편의점 하나 있으면 가족도 먹여 살릴 수준이 되었는데 요즘은 점주님 하나 먹여 살리기도 벅찹니다. 그것도 점주님이 주간 통으로 근무했을 때 기준. 그래서 편의점들 채우시고 못 주는 건 놀렸습니다. 이 아들이 주간 들어가려면 주말 오전밖에 없고 한 10에서 20% 정도 에도 야간에 여자고 나머지는 남잤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편의점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가족도 먹이 살이 힘들 텐데, 왜냐면 편의점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면 옛날에는 시급이 적어가지고 사장이 직접 이제 근무에 투입이 안 됐어요. 오토라고 하죠, 오토. 오토 매장. 뭐 지금도 오토 매장 있는데, 오토 매장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점주가 직접 근무 시간에 투입 안 되고 알바생만으로 굴려도 수익이 나오는 그런 매장, 오토 매장이에요. 원래 옛날 오토 매장이 원래 정석이었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도 점주가 나오는 경우는 알바생 빵꾸 났다거나 아니면 이제 급한 경우, 뭐 급한 발주가 들어왔다거나 이제 그 포스에 돈 챙겨가는 경우, 그 경우 아니고는 안 들어왔어요. 있어봐야 한 30분에서 1시간. 예. 야간에는 거의 올일 없고 주간에는 잠깐 오고 가지 그냥. 예. 주간에. 그래서 점주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게. 야간 알바하는 애들은. 보통 점주는 야간에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이게. 들어올 일이 없어. 뭐, 사고 나서 이제 뭐, 경찰 불일 아니면, 정말 급한 건 아닌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점주인들이 이제, 주간 알바, 이제, 주간 근무를 통으로 하지 않으면, 적자예요, 적자. 문제는 그런 거예요. 주간 근무 한 13시간, 14시간 통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해도 많이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막 3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요즘 최저시급 올라가지고 하루 13시간, 14시간 하면 세금 떼고서 300 가져가. 근데 편의점 자기가 돈 주고 찾았단 말이에요. 돈 주고 찾았는데 300도 못 가져가요. 여기서만 주간통이라는 거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월화수목금 주 5일 그 이상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간 알바 자리가 별로 없어. 알바몬 같은 데 보더라도 편의점 주간 알바가 없어요. 보통 주간에 들어가려면 이제 주간 자리가 있어요. 여자가 알바를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여자들은 주간에 씁니다. 이거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야간 있어도 잘 안 씁니다. 야간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점진이 야간에 여자 쓰는 거 제일 기피한. 왜냐하면 괜히 이제 스위치한 치각이 나오면 대처가 안 되잖아요. 이게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해서는 이제 여자를 이제 야간 알바 투입된 경우는 없어요. 웬만하면 주간인데, 근데 주간은 평일날 이제 점진이 꽤 차고 있고 그럼 주말밖에 없잖아. 또 주말에 일해가지고 돈 안 되거든. 그래서 뭐 주말에 뭐 편의점 주간 알바 뽑으면 여자분들 엄청나게 많이 지원합니다. 엄청나게. 막 4, 50명씩 지원해요. 이거 뭐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뭐 직장도 아니잖아요. 뭐 편의점에 한 10에서 20% 정도 야간 여자다. 이런 경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데는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 뭐 편의점 점주가 아는 사람이야. 여자 알바는 아는 사람이야. 뭐 오빠거나 사촌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도 웬만하면 잘 안 써요. 웬만하면. 그래서 여자분들 좀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편의점 알바 구하기 힘들다는 거.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요즘 인건비 많이 올라가고 매출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오면 뭐 알바 쓰겠죠 이게. 왜냐 지금 점유들 중에 저기 길게 근무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게. 아마 저렇게 길게 근무할지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이제 매출하고 이제 계산 때려보니까 이렇게 근무만 하면 남는 게 없어 이게. 아니 편의점도 사업이잖아요. 사업한 이유가 남겨먹을 사업하는 건데 돈만 쓰고 남겨먹은 게 없다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남겨먹으려면 근무시간을 내가 들어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들어간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알바 자리가 없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유지가 안 되는 거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나도 편의점에 해볼까?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